times. 네, 이번 로스티드가 아니라 그냥 날 메이플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멕시코 팬더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은 애초에 아예 팬더가 다섯 대거든요 오늘. 네. 오펜더의 날인데 네, 아주 그냥 바로, 시작부터 바로 끊어 입고 왔어요. 펜다티를 그냥 입고 오셨어요. 네. 예전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전혀 모르고 왔는데 색상이 완전히 똑같은 텔레가 나와가지고 진짜 기겁했죠. 심지어 네. 목재 구성도 같았어요. 메이플렉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까지 비슷한 건 없지만 없군. 네. 그나마 저 텔레가 그래도 좀 금색 비슷하네. 텔레가 하나 비슷하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두 개를 했는데 네. 옵션이 다 붙은 거는 비싸요. 150만 원 네. 넘어가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험버커도 있고 로스티드 메이플도 있다. 아하. 이러면 이제 1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조금 151만 9천 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했던 거는 그래도 좀 가격이 준수했어요. 왜냐면 이게 험버커가 빠진 그냥 싱싱싱 모델이었죠. 야, 이거는 좀 괜찮다. 괜찮다. 가격이 좋다. 그래서 네. 저는 그때 한 줄평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네. 기북이 이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가장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136만 9천 원. 이건 뭐냐? 로스티드를 빼고, 뺀 대신에 험버커를 넣은 거죠. 험버커는 가만히 있고 네. 로스티드를 빼고. 그래서 이제 로스티드를 빼고 험버커를 가져가겠다 이런 130만 원대. 오. 반대로 이제 험버커를 빼고 로스티드를 가져가겠다 이런 120만 원대. 둘 다 가져가겠다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게 가격대가 100만 원대 중반 이하면은 75를 받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가성비가 2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성비가 떨어져서 네. 맥펜이 보통 70점대 중반 위로 가는데 그 가성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70점대 중반을 못 가거든요. 그렇죠. 73, 4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난번에는 둘 다 돌고 돌아 다 75가 나왔어요. 예. 이 험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저랑 세부 항목까지 다 똑같습니다. 네, 다 오랜만에 똑같습니다. 28, 15, 16, 16으로 75 나왔고요. 이거는 선생님은 차분한 핑크, 저는 범용 빈티지 기타 범빙기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26, 16, 16, 16, 27, 17, 16, 16 해서 74, 76으로 평균 또 75. 75.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민트 초코 기북이.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로스티드를 빼고 네, 험버커를 집어넣은 모델입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136만 9천 원. 오호. 아주 상식적인 가격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71kg, 두께는 44+,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맥은 로스티드 아니고 그냥 네. 메이플 CCM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 머신에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2mm, 지판 통넥입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 2개,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스펙은 다 동일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 할 것은 메이플이 이 로스티드가 아닌 상태에서 험버커가 들어갔다. 이 포인트만 잡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플, 그 로스티드 메이플이 엄청 단단하거든요, 소리가. 근데 이건 좀 푸들푸들하네요. 어우, 팬더 앰프랑 잘 어울리고요. 이야, 좋다. 굿! 마샬! 어우, 좋아요.
왜 기타 좋지? 왜 잘 치지? 좀 예. 말쑥한 느낌이네요. 네. 로스티드 메이플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라면. 네. 여기는 이제 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간 미용 쪽에 투자를 해서 예. 막 좋은 거 바르고 예. 피부 관리하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낸 느낌이라면 똑같은 피지컬인데 거기서 운동하고 태닝한 게 로스티드 예. 메이플. 예. 다른 계열로 간 거죠. 예. 듀얼리스트의 팬더의 듀얼리스트. 와 왜 이렇게 좋지? 뽑기가 잘 된 거 아닐까? 어, 이게 왜 이렇게 소리가 좋지? 네. 아 반가운 소리 예, 많이 나네요. 이거 와 이거 야 이게 락커인데? 락머신인데 이거? 멋있어요. 네. 사운드가 예. 어우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오. 소리가 미쳤는데 아주 이거? 생동감 넘치는데요. 예, 우리가 그렇지? 메이플에서 원하는 소리가 딱 이런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데요. 야, 이거 바로 사세요. 이거 오, 사세요. 괜찮은데 가격도 좋고. 예, 이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실 좋은 옵션이긴 합니다만 또 그거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이거의 또 매력이 예, 또 엄청나게 아, 느껴지네요. 아, 좋네. 메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알바하시는 분들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자, 2단하고 4단 들어볼게요. 야. 우와 좋다. 왜 좋아? 야, 큰일 났네요? 좋은데요? 예. 굉장히 다음, 임팩트가 있는 그냥 메이플이네요. 다음 시간부터 커스텀 샵인데. 네. 보통 커스텀샵 하고 나서 멕시코 팬더 치면 줄 잘못 썼다 그러는데 네네네. 커스텀샵 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아 커스텀샵이 오늘 약간 네 아주 뭐랄까 루키의 예, 뒤에 서가지고 예, 예. 어, 그런... 괜히 좀 긴장을 바짝 해야 되겠어요. 아, 뭐 긴장 타고 있는 것 같아. 긴장 타 긴장 껍데기 다 벗겨졌네. 긴장 예, 타가지고 어, 애들이 막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아. 좋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나 듀얼리스트만 놓고 해볼게요.
젠틀맨. 어우. 아주 반가운 사운드 잘 예. 들어봤습니다. 아, 자, 그럼 선생님도 한번 한 줄 평 드릴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네, 알겠습니다. 신사의 연주자. 신사 아, 연주자 시리즈. 알겠습니다. 어? 아주 곱습니다. 네. 얘만 좋은 거 아닐까요? 뽑기가 좀 돼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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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우매원.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로스티드도 좋지만 좋은 메이플은 안 구워도 그대로 좋다. 메이플 숙성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아, 아주 좋습니다. 굽지 않아도 좋은 메이플의 진가를 오늘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아,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확실하네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똑같은 네. 거예요, 지금. 사운드 29, 가성비 17,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네. 네, 저도 사운드 29, 오.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78. 네, 해서 총 어, 평균은 78. 78. 지난번에 둘 다 75, 75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 로스티드 메이플이 아닌 모델에서 78이 나올 거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약간 디자인적으로 뭔가 더 포인트가 있었거나 네. 막 이랬다면 뭐 80도 바라볼 수 있었던. 네. 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뽑기의 영향도 없지 않아 뭐 있겠습니다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아주 좋은 완성도에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의 조합은 뭐 굳이 요즘에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굽고 뭐 찌고 뭐 삶고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확실히 네. 좋은 영역의 사운드에 도달한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시작이 산뜻하네요. 오늘 136만 9천원짜리 예. 뒤로 622만 3천원 779만 6천원 예. 799만 8천원 799만 8천원 네. 점입 가격 하기 전에 거의 이건 에피타이저 수준이었어요 예. 지금. 아, 근데 뒤에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바로 다음 시간에 아주 멋있는 텔레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색상의 그린의 메탈릭이군요.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멋있네요.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